자, 이번 시간에는 노드 관계 AP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카테고리 이름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제가 기능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시켜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DOM은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엘리먼트들이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UL 엘리먼트 하위에는 세 개의 li 엘리먼트가 있고요. 각각의 li 엘리먼트는 a 태그를 하위 태그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예, UL 엘리먼트를 다시 자식 엘리먼트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 HTML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다른 엘리먼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body 태그의 id 값이 start입니다. 자, 제가 저 start라고 하는 저 id 값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엘리먼트들을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star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큐먼트 get 엘리먼트 by id를 해서 저는 저 body 엘리먼트에 대한 객체를 얻어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tart를 통해서 제가 이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할 수 있죠. 자, start 하고서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body 엘리먼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body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로는 누가 있을까요? 자, 이 엘리먼트가 포함하고 있는 엘리먼트가 바로 이 body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body의 자식은 UL과 스크립트가 있는데 body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를 구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start 그리고 first child라고 하시면 이 start 엘리먼트 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firstChild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first 프로퍼티는 바로 이 start가 가리키는 이 body 엘리먼트의 첫 번째 자식인 UL 엘리먼트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텍스트라는 것은 엘리먼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텍스트 정보가 바로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UL 엘리먼트에서 텍스트는 누구냐면 자, 여기 있는 HTML이라고 하는 이것이 텍스트라고 하는 노드 타입을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A 태그는 뭔가요? 이것은 엘리먼트라고 하는 노드 타입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지금 잡혔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body의 첫 번째 자식, first child를 했으니까 자식이 얘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body 태그의 첫 번째 자식이 될까요? 자, 코드로 넘어와서 누가 되냐면 바로 이 UL 엘리먼트와 그리고 body 엘리먼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body 태그의 첫 번째 자식이 됩니다. 즉, 여기에는 공백 문자라든지 또는 줄바꿈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는 이 엘리먼트에서 분명한 노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body 태그와 UL 엘리먼트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없애고 붙여놓게 되면 자, 제가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요. 그리고 start 변수에다가 start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에 대한 객체를 예, 가리켰고요. 그리고 start에 first child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텍스트가 나올까요?
예, 아닙니다. 텍스트가 나오지 않고 예, first child를 하니까 ul 엘리먼트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body 태그와 ul 태그 사이에 있었던 이 줄바꿈이라고 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데이터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줄바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body 태그 바로 밑에 ul 엘리먼트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ul과 body 사이에는 또 다른 자식 엘리먼트, 자식 노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줄바꿈, 그리고 줄바꿈 문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노드 타입이 텍스트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다시 바꾸고 제가 이것을 실행을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면 이게 나오고 스타트에 first child를 하면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는 이 body 태그와 ul 태그 사이에 있는 줄바꿈 문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지금 start.firstchild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가리키는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우리의 이 표상에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 객체에 해당되는데요. 텍스트 객체는 노드 객체의 하위 객체이기 때문에 노드 객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갖고 있고 당연히 .first child라고 하는 이 메소드도 텍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자, first child의 first 넥스트 sibling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그때 비로소 ul 엘리먼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ul 엘리먼트의 넥스트 sibling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라는 뜻이죠. 즉 같은 레벨에 있는 엘리먼트를 넥스트 sibl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넥스트 sibling을 하게 되면 스크립트일까요? 아닙니다. ul 엘리먼트와 스크립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 문자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next sibling을 했을 때 비로소 이 script라는 태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 script라는 이 태그의 이전 형제인 ul을 제가 다시 한번 조회하려면 여기서 previous sibling을 하면 텍스트가 나오죠. 스크립트와 ul 사이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previous sibling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ul 엘리먼트까지 ul 엘리먼트 객체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전 여기서 style color는 red라고 하면 이 ul 엘리먼트의 style color를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다시 지웠고요. 자, 이 상태에서 ul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가려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irst child enter를 치면 텍스트죠. 이 텍스트는 ul과 li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first child를 하면 그때 li 엘리먼트가 나오지 않죠. 당연히 나오지 않고 first child가 아니라 next sibling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제가 선택한 이것은 이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먼트에서 부모 엘리먼트를 찾으려면 이 상태에서 parent node라고 하는 property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의 부모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ul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parent
노드를 하게 되면 UL 엘리먼트의 부모 엘리먼트인 body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엘리먼트 또는 텍스트 또는 주석, 즉 HTML 코드에 있는 모든 그 문서의 구성 요소들의 객체는 공통적으로 노드라고 하는 객체를 상속받고, 노드 객체는 first child, next sibling, previous sibling, 뭐 parent node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를 통해서 각각의 노드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누구인지, 자식이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예, 프로그래밍적으로 여러가지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제가 start로 돌아오겠습니다. start라는 변수는 이 body라고 하는 저 태그를 식별하는 저 태그에 대한 객체이죠. 자, 이 객체에서 제가 child nodes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저 body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들, 즉 UL 엘리먼트와 script 엘리먼트를 조회하게 됩니다. 엔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UL, 텍스트, 스크립트가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텍스트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 각각의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 문자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텍스트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child node라고 하는 저것은 유사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child node에서 0을 하면 예, 텍스트가 나오고, 1을 하면 두 번째 요소가 나오고, 3을 하면 네 번째 요소가 나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length를 하게 되면 child node로 몇 개의 엘리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start child node length 그리고 i++ 하고서 여기서 start child node i를 한 다음에 스타일 컬러는 레드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UL 엘리먼트와 스크립트 엘리먼트 사이에 텍스트 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